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변종인 오미크론까지 등장을 하면서 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코로나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 코로나 상황이 화학 업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고문, 조성기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차홍선 대표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상당히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앞으로 이런 추세가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지금 현재 보면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50만 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9천 명 정도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 정도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큰 이벤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게 이벤트요? 예,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뭐 코스피 업종 지수를 보여줄 수도 좋은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저는 오늘 저녁이라도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이렇게 긴급 승인될 걸로 오늘이라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제 긴급 이제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긴급 승인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업종과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화학업종은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거의 한 11개월 동안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받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1년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거의 한 8,000포인트 있다가 지금 한 6,300포인트까지 내려와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조정받았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작년에 수익을 내셨던 분들의 이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이제 테이프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테이프링 금리 인상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민감하는 반응하는 투자자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매도해서 나간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올해 이제 경제가 돌아서면서 약간 이렇게 확장 국면에 대해서 약간 주춤거린 국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부터는 경기 민감 업종인 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게 그 앵커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거하고 연결선상에서 말씀드리면은 이벤트가 지금 크게 세 개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뭐냐면은 이제 뭐 첫 번째는 경구용 치료제예요. 오늘 밤이라도 미국 시간으로 경구용 치료제가 긴급해서 승인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미국 보시면은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습니까?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사상 최고치 수준에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중국의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연초에는 중국이 조금 너무 과열국면 아니야 이런 국면이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중국의 지급 준비율 지준율을 0.5% 인하했습니다. 이거는 중국이 재차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다. 그게 중국의 경기 부양은 이머징 시장에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좋습니다. 우리 코스피에 돋고 코스피 올라오면 이제 화학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경구용 치료제. 그럼 그 세 가지 이벤트 중에 저는 더 주목하는 게 경구용 치료제예요. 네. 뒤에 연속해서 설명드리시겠지만은 경구용 치료제 그럼 뭔데 그러냐 그러는데 지금 두 개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머크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파이저도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머크는 11월 4일 날 이미 그 영국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지금 처방이 이제 대기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이제 지금 파이저가 대기 중에 있는데요. 파이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그 코로나가 연간으로 그러니까 매일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이 걸려요. 근데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를 투입을 딱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600명이 확진자인데 그게 표준 치료법 지금 현재 그냥 전통적인 치료법을 해볼까 말씀 중에 네. 죄송한데요 네. 잠깐 속보 전해 드리고 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175명입니다. 최다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17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파이자 예를 들면, 600명 중에 표준 치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망자분이 어떻게 되냐, 한 10명 정도, 10분 정도 나오셨어요. 그럼 한 네. 1.8% 정도 나왔는데, 파이자 약을 삼상 중간 결과입니다. 처방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약 600명 중에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오셨어요. 그럼 네. 이제 넓게 보면은, 60만 명 중에, 예를 들면 확률적으로 제로다?
아니면 이제 표준 치료법에 60만 명 중에 한 1만 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50만 명 중에 9천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이자 약 같은 경우 첫 번째 이게 항체 약품보다는 지금 현재 가격은 선진국에서는 62만 원, 약 62만 원, 후진국의 이머징 쪽에는 굉장히 낮은 가격에 공급할 거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삼상 중간 결과를 보면은 거의 사망자가 거의 600명 중에서는 제로에 나왔습니다. 중간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많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경기 확장 국면에 대한 경기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붙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게 화이자라든지 머크라든지가 오늘 밤이라도 미국에서 승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같은 게 어떻습니까? 미국 S&P는 계속 항체약품이라든지 백신에 의해서 사상 최고치를 쳤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한국의 화학이라든지 이런 코스피 쪽은 제가 볼 때는 이머징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봐요. 이머징은 경제적에도 안 됐고 백신 접종률이 40%밖에 안 됐잖아요. 선진국은 70%대인데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서 저가의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서 효과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편리하고 집에서 먹을 수 있어요. 외래 환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경기 민간 업종한테는 뭐 중국의 경기 부양, 미국 사상 최고치, 그다음에 최고의 이벤트인 경구용 치료제가 막 오늘 밤이라도 화이자라든지 머크순으로 승인된다면 그리고 또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 데인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경구용 치료제가 뭐 사망자 발생 지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밤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오늘 밤 정말 승인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머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머크 같은 경우 공고위원회에서 공고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화이자 같은 경우 11월 16일 지금 한 20일째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이번 주 제가 볼 때 빠른 속도로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영호 고문님. 이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도 살짝 좀 가시는 그런 분위기인데 현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글로벌 치료제 또 백신 현황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글로벌에서는 지난밤 미국장에서도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내려놓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속보로도 나왔지만 7천 명 국내선 7천 명 된다 이런 계속 조금 이제 헷갈려하신다 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주식시장은 이렇게 오미크론에 대해서 움츠러들었다가 또 안정감을 찾았는가라는 거에 있어서는 오미크론이 이제 처음 나왔었을 때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는 델타종이 우세종입니다. 그런데 이 변이가 된 바이러스죠. 델타도. 근데 여기에는 그 스파이크 프로틴 부분에서 10개의 변이가 있다면 오미크론은 32개 정도가 이 변이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 변이가 있으면 항체 치료제나 백신이 약을 잘 안 들을 텐데 라는 이런 걱정, 우려가 있어서 주식시장은 거기에 반응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또 안정감을 찾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기존의 백신이 그래도 효능을 나타낸다 이런 부분이 안정감을 주고요. 그리고 항체 치료제가 효능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경구용 치료제가 화이자, 머크 이 경구용 치료제가 오늘 밤이라도 미국에서는 미국 FDA 승인을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 이제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 세계는 약 82억 도즈가 전 세계 백신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이제 기업으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백신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이자 있고 뭐 모더나 뭐 여러 기업들이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뭐 존슨앤존슨 많이 있는데 전 세계 백신은 핵산 백신인 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화이자 먼저 좀 제가 언급을 드리면 화이자가 백신도 개발을 했지만 바이온테크와 그런데 경구용 치료제도 단독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매출액만 보게 되면은 올해 그 백신 매출액 지금 37조 원 이상 내년에 34조 원 이상 시장에서는 예상을 합니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경구용 치료제에 있어서 이 화이자의 매출액은 올해 내년과 그 후년도에 약 20조 원 이상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매출액을 2023년도에 보면 약 100조 원 이상 기업의 매출액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출액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만큼 경구용 치료제와 백신이 지금 다 준비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바백스도 지난 이제 밤에 29% 이렇게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 유럽에서 허가가 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가받지 않은 백신 또 그 외 GS
GSK 이런 백신도 있지만 이런 백신도 준비되고 있다. 그래서 또 이런 백신 외에도 이제 주목할 거는 경구용 치료제죠. 화이자와 머크의 이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외국 기업들은 12월 중순 되면 다 이제 휴가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확산이 더 될 수도 있고 또 경구용 치료제가 좀 더 급해 보이는데 지금 빠르게 좀 검토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12월 중순에 이제 또 오미크론처럼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는 또 계속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니즈가 지금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중순 이전에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리고 조성희 고문님, 이 오미크론 요즘 굉장히 네.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바이러스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오미크론이 결국은 이제 변이가 더 많이 일어났다. 특히 네. 이제 그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에 32개 정도의 변이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스파이크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거죠. 네. 32군데 아미노산이 원래 거하고 다른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변이가 돼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 안에 면역계가,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바이러스를 중화시킬 수 있는 중화항체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럼 이 중화항체가 오미크론이 들어오면 과연 그대로 효과를 나타낼까? 결국은 따져보면은 스파이크 단백질이 많이 변해 있는데 기존의 백신으로 만들어진 중화항체가 여기에 결합을 해서 중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실험을 해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뭐 한 2, 3주 전에, 한 2주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뭐 2, 3주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중화항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화항체는 이제 우리가 생물공학적으로 아예 중화항체를 만들어서 넣어주는데 네, 중화항체죠. 그렇죠. 네. 예, 중화항체죠. 네. 중화시킨다 이런 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이 중화항체도 바이러스 델타의 그 오미크론에 보면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많이 변해 있으니까 과연 여기에 잘 결합을 해서 중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실험을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지금 그보다 이제 더 뜨거운 것은 아마 치료제인데 치료제는 이제 좀 메커니즘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이가 일어났더라도 즉 오미크론이라고 하더라도 치료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백신은 이제 그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중화항체를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이고 치료제는 일단 우리 몸에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증식을 해야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 증식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네, 증식을 억제요? 예, 좀 따져보면 이제 단백질,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해야 되고 또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RNA를 복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는 그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머크라든지 또 뭐 아테아 이런 것들은 그 RNA 증폭하는 RNA 복제를 억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다르니까 변종이더라도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더라도 그대로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치료제 승인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